1월 21일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6박 7일 하고 여행 갔다 왔다. 하노이 가요, 하노이.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어제 또 누구랑 술을 드셨습니까? 있음 하나? 3시까지 먹었는데 이분을 하세요, 하나? 와 200달러 현금 600달러 여기는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하노이. 하노이 도착. 한 20km 걸려서 한 택시비 2만원? 그랩 어플 써가지고 택시 잡고 지금 숙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나올 때 이렇게 톨비를 요구하는데 톨비는 안 줘도 된다고 하네요. 이거 선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헬멧이 유행인가 봐. 머리카락 뺄 수 있는 헬멧이. 땡큐. 아니 왜 결제가 안 돼 있어? 너 그거 안 줘도 된다고 알고 있어. 히틀리 됐어. 이거 공항에서 타고 넘어올 때 톨비 달라고 하는데 톨비를 안 주면은 그 결제를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못 준다고 번역기 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결제 받는 거 확인하고 아니 번호키예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번호키야. 따라따라따 마니의 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 좋네요. 시장님 여기 화장실 있는데 쓰시고 방이 하나는 여기 화장실은 여기. 오! 아싸! 저는 이 바로 화장실 옆방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나 뭐 뛰어내려 만든다. 유난히 모기가 많이 있는 여행. 와... 여기를 무단횡단해야 된다고? 와 이거... 야, 저 버스를 안 멈출 것 같아. 버스 조심해. 야 이렇게 목숨 걸고 길을 건너야 되겠어? 밥 먹고 번화가 쪽을 가봐야겠다. 아, 그 시내 같은 느낌. 나가서 간식거리랑 먹으면서 막 술도 한잔하고. 그 맥주거리를 딱 가야 돼. 요... 진짜 로컬 맛집인가 보다. 난 괜찮아. 언니 문자? 여기 맥주는 안 파나요? 미아야. 진짜 다진 마늘 좀 넣고 향을 느낀대. 깐마늘 짱아찌. 깐마늘 짱아찌를 맛보고 싶어요. 그건 맛보래. 깐마늘 짱아찌. 깔라만시로 집을 짜서. 한입 내요? 아직 그냥 국물 나올 것 같아요. 아, 왜 그래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물에다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필요한데. 아, 저 모자 하나 사가야 돼. 저거 나무 모자. 이거 산탈까봐 써야겠는데. 땡큐. 베트남, 땡큐. 까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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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할 거 있네. 다진 나무가 줄을 넣어주고 딸려있어. 이거 넣어야 돼? 아, 이거 이파리만 넣어야 되는데. 아, 걔는 빼라고. 아, 쏘리. 가위가 먹기 이쁘다. 야, 이게 향이 이뻐야 맛있네. 나 만동에 500원이야. 아, 만동에 500원이니까 지금 35,000동이거든요? 4만 9천원 안 되고 맥주까지 해서 한 2천원 정도 나오겠다. 한 2천원 나올 것 같은데. 행복한 먹기 막. 그리고 베트남어 들리니까 재밌는 것 같아. 물어봐야겠다 이 사람. 맥주 거리 어떻게 가냐. 우리 나 저 모자 꼭 살 거야. 이 하노이 맥주거리 유명하다고 해서 맥주거리 왔어요 지금. 여기 어디냐? 지금 비가 와서 야자하면 열지 모르겠네요. 와 이쁘네. 여기서 맥주 하나 먹을까? 네 괜찮아. 여기서 뭐 먹죠? 맛있어요. 오징어인가? 250.
250K가 K가 동이 아니잖아요. 동이야 동. 아닌 것 같아요. 25만. 이게 K 뒤에 공 세 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징어. 맛있어요. 오징어. 네. 25만 동? 네, 25만 원. 어, 로컬 푸드. 어. 베트남 로컬 푸드. 어. 바비큐. 바비큐? 네, 바비큐. 바비큐. 일단 비어 10일. 오케이. 매추? 매추 먹어요. 매추. 타이거? 타이거. 오징어 하나. 아, 좀 더 볼게. 좀 볼게. 어, 고민. 웨이. 어, 이거 오징어도 조금 괜찮은 거 같고. 오징어야 이게? 오징어야. 이게 작은 오징어, 총알 오징어인가 봐. 오징어? 스몰 사이즈? 아니야. 작네, 스몰이네. 아, 스몰 쉐이크. 오징어 네. 맛없는 거 없나? 새우? 아, 새우. 뭐. 오징어? 그다음에 네. 애프터. 아. 이 정도면 거의 한국 아니냐고. 맛있다. 간짱눈 파는 위치가 어디야? 아, 간짱눈이야. 간짱눈. 간짱눈. 라이스 페이퍼 피자. 넌. 여기 아니지. 아. 정만이 잘생겼어. 뭐 해가 좀 나눠 먹고? 한미? 어. 한미? 원. 30만도? 30만도? 9,000인데? 3만도 아니야, 3만도? 10, 100. 3만도. 잘 쳤어요, 나. 아, 이거 진짜. 1,500원짜리에다가 15,000원을 치고. 맘미. 바나나? 바나나. 달콤한 인생 같이. 그 싸움 겁나 잘 어울리잖아. 정말 이게 진짜 너한테 잘 어울린다. 작아 이거. 아니 뭐. 작다고. 노. 베트남 솔저 노. 베트남 노. 나 코리안 솔저. 여자께 남자께 있구나. 머리가 고정이 안 되는. 어이 나쁘지 않은데. 운명을 해야 돼. How much? 2, 5. 2? 투? 아, 저, 아. 저, 저, 저. 투? 아, 노, 투. 언니 투. 35. 언니 투. 투, 노. 언니 투. 야, 이거 만 원에 준대. 오. 만 원? same price. 얼마에 줘? 3만 동. 야, 3만 동이면 1,500원에 살 뻔했다, 너. 30만 동. 가만. 베트남 길거리 피자래요.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 어, 저 두 개 시켰어요. 여기 이거기. 오늘 안 줬어? 잘못했음. 이 한마디면 된다. 아.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잘못했음. 라이스 페이퍼 딱 우리 엄마 딱 맞아. 베트남 편의점에 있는 이게 바로 3바퀴 사람이에요. 야, 김밥이 있어. 진짜.
사장님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너. 베트남 음식이 안 맞진 않네. 어. 다 맛있다. 먹는 것마다 다 맛있어. 살쪄가겠는데? 아까 그거랑 라이스페이퍼랑 좀 다르다. 어, 약간 다르잖아. 네? 얘는 뭔가 약간 옥수수 전분. 소감 좋아. 땡큐. 아, 누구만 해도 소감 좋아. 오닝오닝이요. 저는 쉬겠습니다. 좀. 저는 점심비어국. 와, 쌀국수 면이 이게 삶았어. 왜냐면 이게 흔들면 이거 돌려보면 난리나네. 다르니까. 이거 돌려보면 뭐 다르다 그랬어? 근데 돌려보면 다르다 했는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반가. 어우. 아. 네, 먹고 조금 좀 풀릴 거야 이제. 우리 여행 와서는 술이 끊이면 안 돼. 어, 지금 목숨이 끊일 것 같은데 지금. 고양이 이발관 12시 예약해놨습니다. 지금 손님이 많아서 연예인들도 많이 왔네요. 이 옷이 맞아 지금. 그러니까 어, 나만 좀 열. 아, 나 이거 일주일 동안 입을 수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샴푸랑 세면 세족하고 간단한 마사지 받고 이제 카지노 가려고 밥 먹으려고요. 카지노 가기 전에 오늘의 일정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정선에선 땄지만 베트남에서는 패잔. 차가 그냥 지나가. 바람불인데. 여긴 것 같아. 이거 고기인 것 같은데 이거 먹자 그냥. 어, 이거 코로 이거 원 세 이거 트리비어 비어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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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냄비를 먹어. 아, 냄비를 못 먹어. 담백하니까 그게 땡기네. 네 개서 만든 이건 아니라는 거겠지? 이쪽엔 아니니까. 혹시 땅콩 이거 아니야? 땅콩 하나 까지 와봐야 하니까. 존나 비싸. 45만 대. 아, 땅콩 두 개 들어갔어 지금 가격. 식당에 까먹었어. 아, 아까 서 원 물어봐봐. 서너원 우리? 우리 이거. 앵그 일단 많아. 새우튀김. 그리고 약간 이거는 소고기인데 약간 똥집 볶음? 방금 또 택시 탔는데 저 내릴 때까지 결제를 안 해주고 내린 다음에 추가 요금을 더 청구하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타시면은 기사가 승인 누르는 거 보고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는 하노이 맥주거리 가고 오늘은 후엔키에 야시장 쪽 거기에서 이제 술을 먹으려고요. 근데 후엔키에 야시장이 오늘 닫았다는 것 같아서. 믹스 핫팟 세션. 어, 제 계단. 와, 배추기 대가리. 맛이 어떠십니까? 매출 대가리. 아, 아주 맛있어. 손님은 매출 대가리. 계속. 자, 끌어당기.